소주랑 완전 꿀 좋아. 소주 개 땡겨. 강추. 예. 추가요 빨리. 아 감사합니다. 인터뷰도 하고. 혹시 여기 몇 번째 오신 거예요? 7.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맛있으니까. 혹시 뭐 시키셨어요? 밀푀유 나베. 이거 하나 시키셨어요? 네. 여기 3개 시키면은 4천 얼마 할인되는데. 저희는 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먹기 때문에. 아 돈은 원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네. 어 이거 근데 샤넬 아니에요? 짭짭짭 구제 짭이에요. 이렇게 짝퉁을 사게 되셨어요? 디자인이 이뻐서요. 아 디자인이 이뻐서. 네. 아. 휴대폰 가게랑 술집이랑 하고 있는 서지용이라고 합니다. 34살이에요 이제. 34살이요? 네. 얼굴이 34살 같지 않지만 34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놀래요. 이 얼굴 보면. 그래 장사하긴 편합니다. 왜요?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술 장사하기에 적합해요. 술집이랑 휴대폰이랑 완전 다른 업종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핸드폰은 요즘에 너무 레드존이라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 술집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가 하게 됐죠. 그럼 지금 술집이랑 휴대폰이랑 같이 두 개 동시에 운영하시는 거네요? 네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이제 저희 부천에 있는 핸드폰 가게 거기를 한번 갔다가 매장에 출근해야죠. 저기예요? 아니요. 더 가야 돼요. 아 여기 아니에요? 네. 여기인가요? 네. 아, 여기가 11년 된 매장이라 조금 지저분합니다. 여기 오셔서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어제가 원래 정산날이어서 오늘 처리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고객 약속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만 처리하고 다시 술집으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 엄청 시끄럽네요. 아 네. 시장 앞이다 보니까 노래가. 아 일부러 여기서 이렇게 크게 틀어놓은 거예요? 노래소리가 나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좀 쳐다보고 하니까. 그럼 이것도 장사 노하우네요? 나름. 네. 그럼 휴대폰 일 하시다가 이제 점점 술집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휴대폰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어떤 거예요? 휴대폰은 앞에서 벌고 뒤로 나가는 돈들이 좀 많아요. 오늘은 벌었는데 어제는 까지고 뭐 내일은 까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우선 판매권 자체가 인터넷이랑 이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통신 쪽이 많이 힘들어요. 요즘에는 오프라인 사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오프라인보다 이제 비중이 많이 온라인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저희는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게 대면에서 장사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대면에서 장사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술집을 찾은 거죠. 여기 가게 이름이 호랑이 정보통신이에요? 네, 호랑이 정보통신. 가시죠. 아, 다 했어요? 맞습니다. 네. 여기 휴대폰 매장 거의 오토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수익이 나오는 거죠? 나오긴 하는데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술집 하죠. 아, 그럼 혹시 술집은 여기서 좀 먼가요? 아니요, 여기서 걸어서 한 5분, 10분 정도? 다 근처네요? 네네, 다 근처예요. 여기가 원래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예요? 그쵸, 어릴 때부터 살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커서 이제 술집을 하시는 거네요, 이 동네에서? 아, 그렇죠. 초중고를 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일로 와, 빨리. 오늘 바로 촬영하잖아. 누구예요? 저희 알바의 여자친구입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면 다 아시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초중고 다 나오고 사회활동도 이제 근처에서 하니까 많이 알죠. 아는 편이죠. 그럼 처음에 술집 찾았을 때 지인분들이 엄청 많이 찾아주셨겠네요? 처음에는 제가 집에 일이 있어서 친구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그냥 했어요. 네. 안 알리고? 네. 지금은 이제 사장님 오픈한 거 아시나요? 아 그럼요. 이제 알죠. 다들 놀러 오고. 장사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겠네요? 아 그럼요. 동네니까 어쨌든 친구들이 한 번씩 찾아주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되긴 하죠. 근데 친구들 오면 서비스 주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친구들은 얄짤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 무조건. 서비스 없어요. 그냥 돈 내고 먹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장님은 네. 친구들한테 서비스 안 해주고 그냥 일반 손님들한테만 서비스 해주는 거네요? 그럼요. 그분들은 절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저희 음식 먹으러 오는 거니까. 근데 친구들 손님이잖아요. 아, 돈 내면 손님이긴 한데 어쨌든 그 친구들은 주 목적이 절 보거나 아니면 술을 먹으러 오는 거니까 조금 다르긴 하죠. 아, 여기가 저희 가게예요. 가게 상호가 꽃다운 주점이네요, 여기는? 네네, 꽃다운 주점입니다. 아까 휴대폰 가게는 호랑이 통신인데 네, 원래 극과 극으로 가야 돼서 꽃다운 주점. 상호가 이뻐서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요. 근데 벌써부터 손님들이 지금 날씨가 풀려가지고 그래도 야장에 손님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저희 가게 꽃이에요. 네? 무슨 꽃인가요? 네? 무슨 꽃인가요? 저 장미예요. 여기 저희 이제 주방 실장 친구고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제 원래 저희 오픈 멤버인데 이제 저희 도와주러 오신 동생. 근데 아까 휴대폰 가게도 오토였잖아요. 네. 여기도 약간 반 오토예요? 아니요. 원래 사실 제가 들어가서 주방을 보는데 오늘 이거 촬영하고 한다고 해서 저희 동생이 아까 저기 온 거예요. 홀은 여기 한 분이에요? 아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애들이 줄줄이 올 겁니다.
이거는 여기 왜 구우시는 거예요? 소맥서 만들어야 돼서. 아, 근데 이렇게 소맥을 섞어서 이렇게 통째로 나가는 거예요? 네, 이거 누르면 섞여요. 찍어요, 빨리. 아, 감사합니다.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펌프질을. 예! 지금 이거 어떤 메뉴 시키신 거예요? 새우 치즈 뿅뀨. 뿅뀨. 그리고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이게 아. 세트를 시키면 가격이 훨씬 싸니까. 안주를 3개나 시키신 거예요? 그게 이제 3개 세트를 하면 가격이 엄청 싸요. 어, 이거 괜찮네. 이거 맛 괜찮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5시부터 오셔서 술을. 아니, 여기 5시부터 먹은 게 아니라요. 아까 낮에부터 먹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부터 이렇게 술을 드시게 되셨어요? 오늘 주말이잖아. 꽃놀이 갔다 왔잖아. 여기에 꽃놀이 갔다가 와서. 혹시 여기 몇 번째 오신 거예요? 7.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맛있으니까. 여기 손님 연령층이 완전 20대는 아니네요? 지금은 사실 초저녁이라서 이제 연령층이 조금 다양하고요. 이제 9시, 10시 이렇게 조금 늦은 시간이 되면 한번 싹 바뀌죠. 젊은 애들 많이 와요, 그때 시간 되면. 뭐 하시나요? 아, 이거 친구 부르려고요. 태진아야, 그만 자고 나와. 아이, 일찍 가면 되지. 오늘 촬영 때문에 좀 일찍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아, 근데 알바분들이 엄청 친하신가 보네요? 네, 다 오픈할 때 있던 친구들이라서 친하게 지내죠. 이렇게 MG 알바분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아, 보통 욕을 많이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카운터가 네. 가운데 있네요, 문 앞에. 보면 상호가 앞에 있어가지고 일부러 문 앞에. 아. 네, 그래서 딱 들어오는 정면에 있게. 네. 여기 야장이 있어서 분위기가 엄청 좋네요. 그런 편이죠, 사실. 근데 여기 앞에 특이한 게 많네요, 이거.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핸드폰 가게를 하다 보니까. 원래 핸드폰 가게 있던 거예요? 아, 핸드폰 가게에서 이제 영업 노하우를 여기다 조금 적용을 한 거네요. 아, 그렇죠. 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나요? 어, 이거 보고 들어오셔서 우성급 짬뽕탕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화난데 손님이 네. 좀 많이 들어오시네요, 그래도? 7시, 7시 반? 이때쯤 되면 우선 만석은 한번 돌아요. 근데 이게 엄청 긴데, 이게 어떤 메뉴예요? 롱소세지. 네? 30cm 롱소세지. 여기 사장님이 휴대폰 관리도 같이 하는 거 아시나요? 네. 혹시 직원분이 이렇게 일 잘하시면은 휴대폰도 바꿔주고 그러시나요? 심도 있게 고민은 해볼게요. 근데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시키셨나요? 짬뽕탕이랑 뚝배기 로제 파스타요. 그다음에 순살 고추마요 치킨. 이렇게 두 분이서 오셨는데 왜 세 개나 시키셨어요? 4,800원. 무려? 4,800원. 아, 세 개를 시키면 4,800원 할인데요? 26,700원에서 21,900원으로. 근데 약간 두 개 시키면 더 토내네요? 아, 그쵸. 아무래도 두 개 시키면 더 배고프면 또 이걸 시키고. 뭐래. 아, 혹시 여기 몇 번째 오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많이 오시는 이유가 없나요? 가성비가 좋아요. 근데 여기 메뉴를 3개 시키면은 네. 4,800원을 할인해줘요? 한 번에 시키면 4,800원이 할인이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주면은 네. 남나요? 안주가 많이 나가는 만큼 또 술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아, 안주가 있으니까? 술을 먹는 거죠. 아, 술을 더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오시면 주로 어떤 거 많이 드세요? 저요, 짬뽕탕 많이 먹어요. 이게 소주랑 완전 꿀 좋아. 소주 개 땡겨. 강추. 거기서 뭐 하시나요, 이제? 좀 기다려야죠. 준비는 다 끝나신 거예요, 이제 손님 말 준비? 네. 다현아, 손님 왔네요. 이건 어떤 메뉴예요? 허니버터 갈릭 새우라고. 이게 시그니처예요? 아니요, 시그니처 메뉴는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나와요. 저희 탕류가 메인이라서 사실. 아, 탕이 메인이에요? 네. 짬뽕탕, 뭐 빼쉐 이런 것, 이런 게 저희 메인이에요. 초등학생 손님도 오네요. 네, 애기들도 많이 와요. 여기 애기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메뉴가 엄청 많아 보이는데 네. 메뉴가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어, 60여 가지 있는데 저도 개수를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으면은 네. 좀 힘들지 않나요? 아니요, 이게 조리 과정도 생각보다 간단하고 무엇보다 이제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이제 고객층이 다양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뭔가 노래도 바뀌었네요? 네, 이제 저녁 시간이라서. 아니야, 이거 되게 틀어버리자. 시간별마다 노래 네. 바꿔트는 거예요? 네, 이제 젊은 애들 올 시간 돼서 이렇게 되면 좀 어린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들로 좀 바꿔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노래 따라서 연령층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소주 종류가 엄청 많네요. 일부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때문에 좀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그 비스, 걔는 BC라고 말해야 돼. 이거는 뭐 주문하신 거예요? 하이볼 타워 바카디요. 여기 오시면 주로 하이볼 타워 드시는 거예요? 아, 타워로 시키면 가격도 싸고요. 각자 알아서 먹기도 편하고 해서 타워로 시켜요. 네, 어서오세요. 옆에 계세요. 두 분이요? 안쪽으로 가셔도 돼요? 네.
이제 아예 풀이네요. 네. 이럴 땐 좀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항상. 좋은 들어갔어. 방금 사람이 들어갔나 봐요. 네네네. 이제 손님들이 나가기 시작해요. 못 앉아서. 돌아가는 손님 볼 때 네. 어떠세요? 항상 아쉽죠. 죄송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많나요? 주말에는 거의 항상 그래요. 휴대폰 장사했던 게 네. 좀 도움이 됐나요? 네, 전 장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고객 얼굴을 기억한다거나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착용했던 거나 그 사람이랑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들 이런 거 기억을 제가 잘하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요.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은 네. 휴대폰 일도 해보고 술집 일도 해봤잖아요. 네네. 휴대폰에 비해 술집의 장점이 뭔가요? 굳이 장점은 조금 더 쉽게 친해진다 그래야 되나? 손님들이랑? 그러니까 유대 쌓기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광고 쌓기가? 네, 그죠, 그죠. 어쨌든 어느 정도의 유대가 있어야 고객이랑 계속 이 사람이 찾아오게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휴대폰 장사보다 더 좀 쉬운 거네요? 좀 이렇게 비유하자면? 아, 밤낮 바뀌는 거 빼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 5, 6천 정도씩 계속 나와요. 그 정도 팔면 얼마 정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보통 한 1,000 정도? 거의 수익이 나오죠. 그렇게 많이 나와요? 밤새서 일하는데 어느 정도 가져가야죠. 그만큼 저희도 노력 다 하고. 근데 여기 피자 팔아요? 네. 고르곤졸라랑 뭐야, 콤비네이션이랑. 몇 시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길면은 3시, 4시까지 가는 거고 짧으면 2시에 끝나는 거고. 갑자기 손님 좀 많이 오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 전혀 아니요. 여기 이렇게 자주 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분위기도 너무 좋고 꽃이 있어가지고 맨날 와요. 꽃이요? 네. 여기 막 꽃 엄청 많던데요? 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아, 너무 분위기가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그러면 이제 창업 아이템이 밥집도 있고 술집도 있는데 네. 술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막 알아보는 와중에 이제 인천에 제가 아는 형이 이걸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된 거죠. 마지막 결과는. 그 형님 따라서 하게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결과만 보면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자마자 네.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기분이 어떠세요? 매일매일 조금 색다르다 그래야 되나? 원래 십몇 년 하던 거랑 아예 다른 업종을 하다 보니까 매일 출근할 때 느낌이 다르죠. 여기 강아지도 데리고 와도 되나요? 아, 그럼요. 이렇게 야장에 앉으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강아지랑 같이 오셨어요? 안 그러면 제가 여기를 안 와요. 아, 강아지 출입이 안 되면은 안 먹어요. 저 딴 데 가서 먹어요. 그래가지고. 맛있어서 온 게 아니라 강아지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게 맛있어요, 근데. 가성비가 좋고. 혹시 뭐 시키셨어요? 나베, 밀푀유 나베. 이거 하나 시키셨어요? 네. 여기 3개 시키면은 4천 얼마 할인되는데. 저희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먹기 때문에. 아, 돈은 원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네. 이거 근데 샤넬 아니에요? 짭짭짭 구제 짭이에요. 이렇게 짝퉁을 사게 되셨어요? 디자인이 이뻐서요. 아, 디자인이 이뻐서. 네. 아, 이거 근데 티가 안 나네요? 그죠, 제가 오빠에 좀 받아서 그래요. 혹시 앞으로 목표 같은 거 있으세요? 어차피 저희가 핸드폰 가게도 여러 개 했었으니까 저희 목표는 이제 술집도 여러 개 해보는 게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죠. 그럼 휴대폰 가게 하나 없어질 때마다 술집이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 그쵸, 그게 이제 제일 베스트예요? 베스트죠. 네. 그럼 혹시 이렇게 처음에 네. 소집한다고 했을 때 네. 주변 휴대폰 같이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반대는 없었나요? 아, 반대보다는 다들 걱정을 많이 했죠. 이게 아예 다른 분야니까 그게 해서 네가 먹고 살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지금은 뭐라고 하시나요? 지금 부러워하죠. 아. 똑같은 거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럼 이제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어하는 예비 네. 창업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굳이 감히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하고 싶으니까, 해보고 싶으니까 했던 거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넘어져야 금방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거든요.